이따만해. 이 정도면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 제발 하지 마세요. 엉덩이에 무슨 로켓이 막 발사된 것 같아요. 부분이 조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비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운동복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쇼핑몰 추천 탭에 운동복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골반복 레깅스와 골반 보정 속옷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골반 보정 속옷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보정 속옷을 한번 구매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속옷들은요, 사실 뭐 뱃살 보정, 뭐 살 보정 이런 것보다도 골반, 엉덩이 보정하는 제품들로 주력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 엉풍 팬티입니다. 요 팬티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봉긋 솟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슴 브라 패드 같은 생각도 드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제발 사지 마세요. 진짜 기괴합니다. 기괴해. 이거 입은 거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엉덩이에 무슨 로켓이 막 발사된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은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웃긴 게 좀 이게 두께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도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었을 때 이게 무슨 햄 팬티처럼, 햄라인 팬티처럼 촥 이렇게 경계가 안 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것 중에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이거는... 하여튼 레깅스에 있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레깅스는 이렇게 라인이 잘 보이니까 뭐 A라인 스커트나 머메이드 라인 스커트도 같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입어봤을 때 A라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이렇게 봉긋 솟아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엄청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티가 나고 이상해요. 사진들을 보면 청바지를 입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느낌이 팍 나게 하셨던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것들 다 찍으면서 느낀 건데요, 인스타 사진용이에요. 인스타 사진용. 진짜 사진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360도 돌아서 보잖아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60도로 돌았을 때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데다 돈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아무리 뭐 만 얼마, 2만 얼마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 다음은 도로시와라는 브랜드의 보정 팬티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속옷도 한번 사봤던 것 같아요. 얘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짱짱하고 되게 얇고 뭐 이렇게 통기성도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블랙 컬러인데도 이게 안에가 되게 많이 비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입었을 때 막 땀이 차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얘는 진짜 엉덩이에 땀이 너무 많이 찰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사이즈를 조금 L로 샀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라지입니다. 라지. 근데 작아요. 지금 보시면 허벅지 사이로 울퉁불퉁, 엉덩이 사이로 울퉁불퉁하게 삐져나온 살들 보이시죠? 그 부분이 굉장히 배기 싫고 레깅스 입었을 때도 티가 나요. 그 부분 딱 티가 나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보정 속옷인데 뭐 골반만 보정하면 단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딱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패드가 이게 지금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막 딱딱신데 패드가 이렇게 커다랍니다. 이렇게 커다란 게 내 골반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두께감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입었을 때 솔직히 티가 많이 났어요. 제가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사지 마세요. 여기다가 또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치킨 사 먹고, 진짜 피자 사 먹고. 이거는 심지어 이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막 골반 뽕까지 넣어가면서 예뻐지세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해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컴플렉스고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자체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걸로 극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너무 티가 나고요. 안 예뻐요. 제가 진짜 예쁘기라도 하면 추천이라도 하겠는데 예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게 골반 패드
이렇게 두껍게 내 골반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입고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허리가, 골반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충격적인 게 일단 예쁘지도 않은데 몸에도 안 좋아. 약간 이거 입고 1시간 정도 다니면 그 다음날 조수치료 10만원 주고 받아야 될 그런 삘? 진짜 2만원 썼다가 나중에 한 30만원, 40만원 정형외과에 써야 될 그런 삘? 왜냐면 이게 보정속옷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몸을 압박합니다. 압박하는데 패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패드를 대고 막 이렇게 몸을 압박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균형이 틀어져요. 골반 균형이. 그래서 이거는 운동할 때도 완전 부적합이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돌아다니면서 입기에도 너무 별로예요. 진짜 이거는 사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다 빼고 이거 다 빼고 그냥 거대 팬티로 써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 2만원씩 주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 이거는 좀 아니지. 뭐 어떻게 뭐 S 사이즈는 뭐 애기들이. 그래서 지금 레깅스 착장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뭐 머메이드 스커트 착장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위에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패드가 접히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보이시려나? 패드가 접히는 게 눈에 보여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진짜 인스타 사진용이야. 여러분들 딱 인스타 사진으로 뭐 아니면 프로필 사진으로 아 나 골반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티가 나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보정을 해주고 이렇게 엉덩이까지 패드가, 얘는 진짜 패드가 얼마나 있냐면요 이따만해. 이게 무슨, 이 정도면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내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해.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M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M 사이즈면 난 맞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좀 큰 사이즈여서. 근데 안 들어가. 여기가 안 늘어나요. 와 이게 만약에 라지 사이즈로 샀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 허리가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늘어나질 않아서 발도 못 넣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그나마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속옷이라기보다는 3분 레깅스 정도로 디자인돼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짱짱이에요. 아까보다 늘어나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여기도 늘어나는 게 짱짱짱짱짱짱. 패드도 이렇게 아예 박혀져 있어서 탈부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것도 괜찮았고요. 근데 딱 입었을 때 사실 이런 골반 패드, 골반뽕 속옷들이 티가 안 나진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티가 납니다. 갑자기 막 골반이 이따만해진 느낌? 되게 이렇게 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얘는 그 위에 옷들을 입었을 때 물론 레깅스를 입으면 티가 나요. 왜냐면 얘는 일반적인 이런 속옷들과 다르게 얘네들은 되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얘는 면처럼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두꺼워서 이 라인이 스무스하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었을 때 이 라인이 레깅스에선 티가 나는데 근데 일반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장 그나마, 아니 뭐 예쁜 것도 좋은데 일단 뭐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 그나마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얘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 굉장히 거슬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든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실 거예요. 뭐 테니스를 하던 뭐 골프를 하던 필라테스를 하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패드가 이렇게 접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인 레깅스의 접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웠다. 그리고 얘 자체도 결국엔 패드가 이렇게 지금 패드 모양 보이시죠? 요게 지금 패드 모양이거든요. 패드가 도톰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만지면 당연히 티나고요. 보기에도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티가 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골반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건강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진짜 돈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 찍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제품 사라고 추천하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돈 쓰지 마세요. 차라리 골반이 좀 좁으면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A라인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힙커버를 두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부족한 거를 채워가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건강이 다만 가죠,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에다가 너무 이렇게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진용으로 한번 기분 내러 뭐 구매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레깅스, 아예 레깅스에 골반 패드가 붙어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종을 구매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부터 이렇게 신생 브랜드들 제품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착용샷 퀄리티 궁금하시죠? 제가 리뷰해드릴게요. 아 진짜 오늘 일단 제일 사지 말아야 될 건 이거야. 우리 돈 낭비하지 말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통장 오늘 세이프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그 돈으로 치킨 사드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안녕.